있어요. 모발이 붙어 있어 이렇게 볼륨감을 좀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트리플 피카의 장점이 트리플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90도 각도로 들어주세요. 자, 그다음에 9mm입니다. 9mm가 그대로 들어가셔서 자 3초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어떻게요? 글러브가 움직이시죠.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 상태면 꼬리가 많이 살아요. 하지만 더블이라 그래서 13mm입니다. 13mm를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넣으시고, 자, 3초. 하나, 둘, 셋. 그대로 글러브만 돌려주세요. 자, 네,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네, 이렇게 하면 더블이 돼요. 그래서 뿌리가 많이 사는데 얘를 한 판대를 그냥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다시 한번 잡으셔서 자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자 9mm가 그대로 90도 각도 들어가셔서 3초 하나 둘 셋 한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 상태에서 13mm입니다. 피카의 13mm를 그대로 90도 각도로 놓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한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하시면 더블로 이렇게 뿌리가 살아요. 자, 트리플입니다. 피카의 트리플은 앞쪽에 판넬하고 같이 잡으셔서. 자, 그대로. 32mm입니다. 자, 32mm 그대로 들어가셔서 하나, 둘, 셋 한번 뿌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기둥을 세 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연예인 덮개가 있어요. 그대로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쭉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힘을 주신 다음에 자, 아이롱 빗하고 아이롱하고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32mm를 그냥 돌려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자, 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손잡이를 돌려주셔서 다시 한번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자, 꼬리까지 다 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수분만 날아가게 기다려주셨다가 위로 올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예쁜 도너츠가 생깁니다. 볼륨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예, 저희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22mm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빗하고 아이롱하고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천천히 돌려주시면 네, 한 바퀴 반 정도의 컬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왜 강사님 이번에는 섹션을 얇게 떠서 하세요? 그러는데 이 모질은 굉장히 가늘어요. 가늘면서 모근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두껍게 잡는 것보다 약간 얇게 잡고 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볼륨감만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또 원장님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파트입니다. 자, 첫 파트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에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빗하고 아이롱하고 붙이세요. 붙이신 다음에 그대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네,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거든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네,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이 상태에서 네, 이제 이렇게 살살 펼치세요. 펼치시면서 수분
물이 이렇게 완전 건조되게 날아가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롱에서 모발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회전하시다 보면 몸은 완전 건조된 거예요. 그러면 내 앞으로 당기셨다가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또 해보겠습니다. 자, 폴리를요, 수분이 날아가면 폴리를 한번 이렇게 가볍게 분산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2ml입니다. 수분 완전 건조 해주시고요.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여기서 빗을 갖다 딱 대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됩니다. 들어갔죠?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네,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모량을 남겨놓으신 다음에 아이롱하고 빗하고 이렇게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네, 천천히 돌려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자치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자치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자치기.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자치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서 얘는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면 아이롱에서 모발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서 기다렸다가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시작. 자, 백사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상태에서 네, 붙이시고 기다리셨다가 네,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끝이 나오면서 네, 들어가겠죠? 자, 네, 끝이 들어갈 텐데 보이나요? 예, 네, 끝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서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펼쳐주세요. 얘는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예, 이렇게 모발이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러면 다 건조된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돼요. 자, 좌측 반대 하나, 둘, 우측 하나, 둘, 네 개예요. 이렇게 박사 여섯 개거든요. 자, 마지막입니다.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로 완성하겠습니다. 분사해 주시고 수분 한번 말려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팅이나 매직보다 세팅이나 디스터보다 더 빠르게 끝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려주기.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려주기. 이 상태에서 가만히 계시면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얘는 어때요? 수분이 건조되도록 완전히 날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손으로. 네, 피카는 길기 때문에 세정도 길게 잡고 두껍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기다려주시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아이롱에서 떨어지는 모발이 떨어진 느낌이 나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좌측 하나, 둘, 우측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연주하면 폴리라고 있어요. 폴리를 부르면 탄력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좌측 파트 다대말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최대한 피파의 공을 사용하셔가지고요. 끝까지 이렇게 와인딩 하세요. 그 다음에 몸의 무게를 가지고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끝까지 와인딩이 되겠죠? 끝까지 끝이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다시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22mm입니다. 22mm도 예, 빗을 아이동에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건조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네, 이렇게 쭉 계속해서 와인딩 하시면 됩니다. 첫 틈이 없어요, 피카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면, 네, 이제 끝이 조금 덜 들어갔네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 뜸을 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꺾,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얘는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다 날아가면, 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기셨다가 놓으세요. 이렇게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수분 한번 끝까지 날려주시고요. 자, 두 바퀴에서 한 바퀴 반 정도의 모량에서 여기서 이렇게 빗을 대고 아이론과 빗을 대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건조하면서 어떡할까요? 이렇게 해서 살살 돌리시면 머리 끝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피카는 첫 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여기 아직 끝이 보이죠? 이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쪽도 한번 다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 이렇게 회전을 천천히 하시면서 얘를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제 건조하기만 바라는 거죠. 피카는 봉이 길어요. 길으니까 모발을 이렇게 펼치세요. 펼치신 다음에, 자, 모발이 아이롱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빗의 끝으로 이렇게 펼치시면 됩니다. 백사이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잡고 천천히 천천히 달아주시면 네, 결이 잡히겠죠. 아주 곱슬은 아니지만 아주 곱슬이 심한 분은 잘 안 펴져요. 하지만 웬만한 보통 머리는 네, 결을 잡으면서 동시에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잡고 천천히 쭉 잠겨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뜸 없이 그냥 마르신 다음에 와인딩 하신 다음에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를 덮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나는 조금 더 웨이브를, 높이까지 웨이브를 표현할 거야. 조금 더 올리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피카는 봉이 길어서 이 넓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빨리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거의 다 말랐다, 건조가 됐다 싶으면 옆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시면 와인딩이 됩니다. 자, 9mm입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1번, 2번.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13mm입니다. 13mm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3초. 하나, 둘, 셋. 글러브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옆으로 빼면 예, 더블이에요. 여기까지는 일반 아이론 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카의 트리플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카의 32mm입니다. 32mm 그대로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뜸 한번 주시고 하나, 둘, 셋,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해서 본 다음에 예, 연예인 덮개를 그대로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거 어떻게 해요?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자, 빗을 그대로 아이롱에 비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와인딩. 예, 쭉쭉.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간 상태에서 덮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손잡이를 돌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이렇게 3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렇게 해서 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머리카락이 아이롱에서 떨어질 때까지 약간 이렇게 펼치시면서 계셨다가 자,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렸다가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예, 예쁜 도너츠가 생깁니다. 알려주시고 19mm입니다. 19mm를 와인딩 하겠습니다.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붙이세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셨다가 네, 끝이 예, 첫 뜸이 없습니다. 피카는 그냥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끝이 글러브 안쪽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한번 돌려주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분이 날아가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의 다 날아갔네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빗으로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겠습니다. 32mm입니다. 32mm로 예. 연예인 덮개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같아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대로 초점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으면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때요?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셔서,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려주기.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려주기.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수분만 날라가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분을 완전히 날려주신 다음에 위로 올렸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트리플 뿌리살기가 완성됩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22mm를 네, 이렇게 대고요. 자, 연예인 펑기를 댑니다. 이렇게 해서 쭉 잡아줍니다. 하나, 자, 이렇게 하면 동시에 결도 잡을 수 있어요. 자, 연예인 펑기를 잡고 천천히 잡고 천천히 쭉 당겨주세요. 둘, 넷. 다시 한번 됐습니다. 자, 잡으시고요. 연예인 펑기를 잡으시고 쭉, 넷. 이렇게 하시고요. 어떻게요? 여기서 이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네, 편하게 그냥 우리는 초점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들어가신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가면 네, 이는 이를 덮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수분이 다 날라갔으면 앞을 당겼다가 놓으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결도 잡히면서 네, 웨이브도 걸리겠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쿠션 바디펌 예, 백사이드의 예, 테크닉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그대로 한 바퀴 반 정도의 여유분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들어갔죠. 예, 한 바퀴 반이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여기서 한번 회전을 한 바퀴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빗을 잡으시고 자, 그대로 빼셔요. 뺀 다음에 그 다음 한 바퀴 정도의 리치에서 예, 와인딩 들어갑니다. 끝에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여기서 뜸을 들이는데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예, 한 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피카의 롱 아이롱의 덮개를 예, 공을 활용하셔서 길게 펼치세요. 그 다음에 수분 다 날라갔죠? 그럼 빼세요. 이렇게 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쿠션 바디펌 예,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모발을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숱이 없어서 뿌리를 살려야 돼요. 근데 이게 짧다 보니까 뿌리 살리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서 바로 뿌리를 살리면서 바로 와인딩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슬라이스를 뜹니다. 뜨시고요. 그 다음에 자, 13mm입니다. 그대로 넣으셔가지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빗이 그대로 들어가서 중간에 그냥 만나세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이게 뿌리가 사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짧은 머리는 특히 짧은 머리에서 숏머리에서는 이렇게 바로 동시에 뿌리를 살리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짧아요. 짧아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할 때 뿌리 살리기가 힘든 테크닉이 많거든요. 그럴 땐 그냥 자, 이 상태에서 예, 집어넣고 하나, 둘, 셋, 예, 이대로 그대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중간에서 만나서 하나, 둘, 셋.
그러면 뿌리가 살아야 묵은 상태에서 그대로 빗을 넣으신 다음에 와인딩 들어갑니다. 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공회전 하시면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됩니다. 자, 좌측 파트에 와인딩 들어갑니다. 네, 그냥 네, 촛뜸 없이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자,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네, 똑같아요. 네, 그냥 촛뜸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화하고 샴푸하고 타올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네, 웨이브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2mm 남자 볼륨 펌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사이드에 지금 4개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쉽죠? 수 없이 네, 봉이 길어서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또 가볍게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우측에 한 판넬로 다 들어갑니다. 봉이 길으니까 이렇게 봉이 길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입니다. 좌측도 한 판넬로 네,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22mm라 네, 이렇게 한 개로만 잡아서 다 하셔도 돼요. 와인딩을 그래서 앞에 하나, 둘, 셋, 넷, 우측에 하나, 좌측에 하나, 여섯 개예요. 여섯 개입니다. 뒤에입니다. 뒤에 백사이드 22mm로 와인딩 들어갑니다. 이게 피카 22mm 롱 아이롱이 길어서 그냥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앞쪽에 하나, 둘, 셋, 넷, 우측에 다섯 개, 좌측에 여섯 개, 뒤에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전부 끝났습니다. 중화 후에 샴푸로 세척하고 타올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모발도 아까 그 거칠거칠했던 것들이 보호가 되면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남자 댄디펌 시술을 하겠습니다. 일단 탑 부분에 탑 섹션 쪽에는 지금 13mm로 와인딩을 했어요. 다시 13mm로 와인딩 들어갑니다. 13mm로 와인딩 댄디펌. 네, 남자분들도 제 생각엔 뿌리가 살아야 그 결도 예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프런트 이쪽 앞사이드 아니 프런트 쪽에는 프런트 섹션 쪽에는 다시 한번 13mm로 다시 한번 뿌리를 살려주는 거 더블로 살리겠죠? 더블로 살린 다음에 16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해서 앞머리 프런트까지 네, 전부 다 이 와인딩으로 13mm로 16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백 쪽에 네, 이 탑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탑 준 다음에 바로 네, 테크닉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거칠거칠했던 것들이 복구가 되면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특가 롱 아이롱은요, 아이롱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되게 편해요. 또 원장님들 문의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기니까 무겁지 않아요? 근데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이신 원장님들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걱정은 키가 좀 작아요. 그런데 안 작아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코리 두 개를 살립니다. 네, 다시 한번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롱으로 할 때 약간 좀 시간도 걸리고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22mm입니다. 근데 이 롱아이롱을, 특가 롱아이롱을 만드는 거는 그냥 너무 쉽게 일반 파마보다도 더 쉽게 저희가 이거를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희소식이라고, 우리 미용인들한테 희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와인딩을 하고 나서 이따가 다시 마무리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32mm 드라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훑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여기서 조금 뜯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조금만 살짝 내려주셔서 돌리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살짝 빼주셨다가 돌리시고 빼주시면. 드라이가 꾸준히 웨이브도 나오면서
없어요. 그냥 우리 브러쉬나 그 매직기 가지고 하듯이 그냥 편하게. 그런데 얘가 원형이다 보니까 더 잘 자연스러운 컬이 생기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돌려주시고 다음에는 어때요? 뜨시니까
해서 thank you.
디지털 하시고 나서 잭을 뽑은 다음에 연예인 부케를 가지고 5초씩만 찍어주시면 더 균일한 니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놓으시고요. 또 잡고 다시 한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놓으시고 조금만 더 찍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직펌입니다. 직펌에서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네, 이렇게 찝어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찝어주시면 훨씬 더 네, 컬이 강하게 생기겠죠?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다섯. 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연예인 무게를 가지고 5초씩만 찍어 주시면 더 균일한 니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놓으시고요. 또 잡고 다시 한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놓으시고 네, 조금만 더 찍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직펌입니다. 직펌에서 하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5초씩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균일한 위치가 생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또 해드리겠습니다. 감싸고 연예인 덮개를 꼭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계속해서 네, 찍어주시면 균일한 위치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네, 이렇게 연예인 덮개를 사용하겠습니다.